미영,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게. 자기 나에 대해서 도대체 아는 게 뭐야? 난 자기 콜레스테롤 수치, 시력, 소매 사이즈, 바지 사이즈. 나도 알아. 미영 가슴 사이즈 A컵. 먹어봐. 그때부터 치우라고 했지. 이 남아 도대체 몇 년째 있는 거야? 내가 창피해? 아, 창피하지. 저 돼지 살쪄 먹는 것 좀. 4년 연애 끝에 결혼한 보통의 커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신혼의 꿈이 깨집니다. 오늘의 영화 공작수. 신혼 체험 극과 극. 늦어서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자, 이번엔 나이 사랑 나이 신부입니다. 스카이 블루가 잘 받으시네요. 아, 이게 그 스카이 블루예요? 번개로 만난 두 남녀. 근데 여기도 저기도 하늘색 하늘색. 우리 나갈까요? 네? 번지수 잘못 찾은 미녀를 행여 놓칠 사람. 사랑의 도끼. 제 손 잡으신 거예요? 아니,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저도 성격 되게 급한데. 잘못 발사된 사랑의 총알이 꽂힌 영민과 미역. 급해, 너무 급해. 벌써 결혼했어요? 밤낮으로 계속은 보고 있는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 남편. 15세 관람가를 생각해 여기까지만. 아래층 주인 아줌마도 좀 생각합시다. 서방 없는 여자 어디 서러워서 살겠어? 아, 내가 예민해서 잠을 자꾸 깨네. 아유, 깬다. 확 깬다. 이 집의 방음 상태를 확인하고 출근한 영민. 김영민 씨. 아, 아무도 안 봤습니다. 오, 미녀. 오, 승희? 아는 사이죠? 승희 덕분에 열린 대학 동창회. 정진이는 결혼 2년 차. 기태는 결혼 2번. 벌써 오빤. 얘가 내 것까지 다 했잖아. 천국이 있다면 바로 여긴가? 아, 냄새를 맡고. 전화해가지고 장 보러 간다고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미안해 미영, 사랑해 미영. 아니 근데 미영 내가 진짜. 아, 무슨 집들이를 해 지금. 아내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한밤중의 집들이. 어우, 진상들. 벌써 오셨네요. 많이 차리셨다고. 그러실 필요 없는데. 너희들도 오실 필요 없는데. 분재족발 됐잖아. 분재족발 썼잖아. 집에 들어온 순간 내 집 마냥 배 깔고 들어놓은 남편의 친구들과 주방에서 고생만 하는 아내의 심리 상태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겠다는 노총각 아재. 아, 정말 돌아버려 그냥. 나와서 한잔하세요. 계속 서서 음식만 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노세요. 진짜 맛있어요. 예. 족발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배달 시킨 거잖아요. 진짜 우리 동네 거보다 더 맛있어. 재현 씨, 노래하고 가세요. 예? 아, 좋다. 진짜 되게 싫어해. 그리고 노래도 못해. 못하는 거 시키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저기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할게요. 괜히 발끈해서 마이크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간 미영.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원, 투, 쓰리. 내가 바보 같아서. 하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인간의 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음파에 저절로 터진 웃음보. 최선을 다했지만 반응은 최악이야. 친구들이 놀다 가면 땡이지만 이제부턴 어떡하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채워줄게. 그럼 전화기 꺼놓으면 안 돼? 자, 다시 나의 사랑 나의 신부입니다. 영화관에서 만난 아내 직장 동료. 자기 여기 웬일이야? 자기? 인사해 우리 신랑. 여기 학원 같이 다니는 준수쌤. 얘기했지 학교 후배라고. 그랬나? 키 크지 잘생겼지 젊지. 아까 서 계시는데 오쌤 아버지신 줄 알았어요. 키가 대체 몇이에요? 174라는데 나 절대 안 믿어. 혼자 상상으로 저러는 거죠? 근데 그 상상으로 현실에서 발끈하니까 문제입니다. 에이, 매너 학원. 아, 미안합니다. 보기보다 제가 다리가 길어가지고. 어, 유치에서 유치원에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이 남자. 어, 창피하다. 오늘 왜 그래? 뭘?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아니? 키스 신나서 조용한데 혼자 빵 터져서 웃고. 그럼 남녀가 부둥켜갖고 막 뒹구는 거 보면서 막 어떻게 해? 울까?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미운 30대. 이걸 진짜 확! 혼자 소설 쓰다가 에라이 땡. 오! 아, 대체 왜 그래? 남자가 뭐에 삐졌는지 밥도 안 먹고 나갔어. 밥 대신 욕 먹고 출근한 어느 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도 모르게 권태기가 온 건가? 아닌데? 벌써부터 한눈 파는 거예요? 한눈 팔다 못해 이러다가 눈이 멀어버릴 지경입니다. 어, 누군데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유, 잠시나마 행복했다? 귀가하던 영민을 잡아채는 여인. 영민아, 여기서 뭐해?
대학 동창을 또 만났네요. 만난 김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하는데 난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린다. 어? 손을 잡고? 너 예쁘다. 신혼 초부터 참 잘하는 짓이다. 결혼은 신민이랑 해놓고 다른 여자랑 후끈한 시간을 보내기로 하는데. 내가 한때 승희를 사랑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빨리 내보가 이야! 갈 때까지 가는 이 남자 날 가져요. 사랑해 미영. 아내 이름을? 예. 잠깐 비켜볼래? 시작은 창대했으나 마무리는 비참한 하의 실종. 오늘 밤 피어오르다가만 잠깐의 불장난은 둘만의 비밀. 근데 아내는 어디 갔어요? 친정 갔다 돌아온 미영. 세대 이제 들어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니, 신랑이 새벽에 들어가길래 난 또 한바탕 하겠구나 했는데 조용하대. 그랬구나. 수사망 좁혀 들어갑니다. 자기 어제 술 마셨어? 애들하고 한잔했어. 일찍 들어와서 술 마시고 술술 나오는 거짓말. 어제 일찍 들어왔구나. 아내는 다 알아요. 모르는 척하는 거지. 자, 나의 사랑 나의 신부의 결말입니다. 미영쌤 들어와. 인사해. 이쪽은 유인영 씨. 네 알아요. 과 동기예요. 성우랑 연락해? 어? 학원에서 만난 대학 동기한테 들은 첫사랑의 이름 석자. 이제는 유명해진 뮤지컬 감독이라니. 혹시 정말 혹시 몰라서 첫사랑이 연출한 공연에 꾸밀 수 있을 때까지 꾸미고 간 미영. 행여 공연 끝나고 나를 알아봐줄까 뒤에서 서성이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공들여 꾸밀 땐 언제고 막상 알아봐주니 주랭랑. 아이고 설퍼라. 미영이 맞지? 저기 그 탈 제 탈인데요. 교대 시간이죠? 수고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어쨌든 만나긴 했는데 네가 유부녀라니. 아, 너 결혼했구나. 미영아. 응? 너 응? 왜? 왜? 응? 코피나. 아이고. 첫사랑 앞에서 자존감이 쭉쭉 지하로 내려가는 미영. 그래도 만나니 옛 생각나네. 너 옛날에도 코피 잘 났었어. 이제 안 그래. 코피도 10년 만이다 야. 나 갈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는 미영의 발걸음을 붙잡는 첫사랑의 명함. 하지만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답다고. 수고하세요. 그냥 보내기로 하죠. 나 왔어. 이젠 눈만 봐도 10이냐? 전화는 계속 안 받고. 왜 그래 진짜? 내가 영민 씨한테 꼬치꼬치 캐물으면 좋겠어? 차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낫지. 이젠 서서히 대화가 줄어드는 두 사람. 왜 이렇게 찬바람이 부나 했는데 최근 검색 내역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죠. 걸렸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며 아픈 미영을 봐도 나 몰라라. 영민 씨 많이 아픈 것 같은데요? 엄마. 엄마 나 죽어. 처음엔 좋아 죽더니 이젠 진짜 죽게 생겼네요. 자, 미영은 대체 어디가 아픈 걸까요? 정말 남편은 남의 편일까요? 결혼 선배 입장에선 이러나 저러나 참 좋을 때다 싶은 나의 사랑 나의 신부였습니다.